급하게 뛰어가는 남성들. 누군가를 만나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잠시 후 거리에서는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30년간 대립관계를 이어온 부산 지역 최대 폭력 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가 충돌한 겁니다. 한 조직원이 상대 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데서 시작한 보복 폭행은 장례식장과 도심 번화가 등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흉기도 동원됐습니다. 지금까지 온 알력,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떤 촉발 요인이 있으면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분출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시비가 있더라도 그게 폭행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복이 이어지고. 경찰에 따르면 이들 두 조직은 지역 최대 폭력 조직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20대 신규 조직원을 경쟁적으로 영입하며 수년간 세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상대 조직과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것은 물론 조직 관리를 위해 탈퇴한 조직원을 찾아가 흉기로 상해를 입히며 응징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계된 주점에서 시비하는 손님을 조폭 8명이 집단 폭행해서 8주 상해를 가한 사건이 있었고 숙박 임대업소를 하는 그 주인이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다는 이유로 주거지까지 찾아가서 집단 폭행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1년 2개월간의 추적 끝에 폭력 행위 등에 가담한 폭력 조직원 73명을 붙잡아 2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도망간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숨겨준 다른 지역 폭력 조직 5개파의 조직원 7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거된 조폭들이 불법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1억 2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할 계획입니다. 또 폭행과 상해 교사 혐의를 밝히고 범죄 수익금 추적을 위해 두 조직의 상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시내의 한 홀덤펍 가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 등 일당 10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또 불법 도박 혐의로 B씨 등 14명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조직폭력배 A씨는 지난해 4월 시내의 한 건물을 빌려 이른바 홀덤펍을 차렸습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업종입니다. 하지만 A씨 등은 게임을 할 수 있는 칩을 돈으로 교환해 준 뒤 남은 칩을 다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드 게임 자체는 합법이지만 환전은 불법입니다. 일당은 SNS를 통해 손님을 모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했습니다. 경찰이 추산한 판돈만 100억 원대, 8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만 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돈을 잃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판마다 그 판의 10%는 수수료로 떼버리기 때문에 이 판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의 원금까지도 다 소비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경찰은 불법 홀덤펍에서 게임을 할 경우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정상적인 홀덤펍을 위장한 불법 도박장이 확산되는 추세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노트북 하나에 휴대폰 3개에 계약서 하나. 조직폭력배 33살 이모 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포통장 400여 개를 만들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에 팔아 넘겼습니다. 매달 통장 하나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만 모두 30억 원에 이릅니다. 통장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개설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설 절차가 간편하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의 통장을 쉽게 만들 수가 있고 또한 이체 한도가 높으며 명의자에게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금융거래에 문제가 불이익이 없는 등의 이점이 있어서 법인 통장을 이를 위해 이들은 사업자 등록증과 계약서 등을 가짜로 꾸며 유령 법인 82개를 설립했습니다. 법인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명의는 동네 후배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고 인터넷 뱅킹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해결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을 못하면 이제 주먹으로 때린다거나 그 목검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이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한 41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